아, 요 노래, 요 노래도,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또 비스트. 아, 네, 그럼요. 또 셉셉이, 예, 우리 네네네. 요섭 씨의.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하이라이트. 아, 네. 예, 우리 양요섭 씨의 또 팬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게 참, 몇 년 차이 안 나. 네, 네. 네.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학창시절에 들었는데, 이 친구도 학창시절이었거든. 네. And this was answered by 도현 씨. Alright. 자, 도현 씨가 쓴 겁니다. 선배를 만난 후 보여준 리액션이 인상적이었던 멤버는? 민재초코! 오! 오! 와! 오! 근데 저희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그리고 급했어, 급했어. 네, 네. 공평하게 오케이, 드리고 오케이. 싶어서. 아, 근데. 노아 좀 빨랐어요. 열정은 좋아요. 네. Alright. One, two. 3! 믿어 주고! 왜 안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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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씨. 제 생각에 도현 언니가 쓴 사람은, 멤버는 네. 엘리 언니일 것 같아요. 엘리! 맞나요? 혹시 이유는요? 이유는 엘리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존경하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을 요번에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선배님 앞에서는 굉장히 티를 아예 안 내고 아예 엄청 안 정색을 유지를 하다가 정색은 아니야.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다가 나와서 쓰러졌어요 언니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 선배님이 누구죠? 예, 말해도 돼요. 답에 있습니다. 답에 있어요. 양요섭 선배님입니다. 아, 도현 씨 맞나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엘리 씨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예, 선배님. 다리에 힘이 풀렸다면서요? 어, 무릎 풀고 갔어요, 무릎을. She's smiling. 아, 우시는 거 아니죠? 순간 너무 진지해지면 안 되니까요. 예. 웃다가 울면 네, 안 되죠?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너무 존경스럽고. 혹시 맞아요. 전했나요? 자기 본인의 그 감정을? 네, 앨범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네. 특별한 기회였겠네요. 근데 사실 진짜 정말 좋죠. 네. 너무 좋아요. All 저도 right. 박진영 PD님 보고 울었어? 왜 웃으시죠? 야, 우리 사장님이에요. 정말요? 자,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이채영 씨가 또 제 팬이시라고요? 네. 아니, 아까 사실 귀가 엄청 빨개져 있었거든요, 네. 계속. 아, 아까 올 때부터 꼭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네. 어,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요, 제보가? 아, 채영이 채영 씨도. 예, 언니도 저. 네, 저희 언니가 저랑 같이 그. 선배님 양델리 시절부터 아, 예. 엄청 오, 잊고 있던 양델리를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사인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아, 저도 빨개진 것 같은데 아, 또 지금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또. 수양이 노렸네 오늘 자리 자리 승정 자 이제 일해야죠 우리 네. 네. 자, 일하겠습니다 저도 일하겠습니다 네.